세기의 결혼, 김수현과 김지원의 행복한 결합 눈물의 여왕에서 한국 연예계에서 두 최고 스타의 결혼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오늘 전 세계 팬들은 대한민국 영화계의 두 최고 배우 김수현과 김지원의 완벽한 결합을 목격하며 한 번 더 설레이게 되었다. 이 결합은 역사적인 결혼으로 기록되는 세기의 결혼으로 꼽힌다. 눈물의 여왕에서 김수현은 권력가인 재벌의 역할로 단숨에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아름다운 외모, 탁월한 연기력뿐 아니라 김지원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과 부드러움으로도 팬들을 사로잡았다. 한편 김지원은 그녀의 순수한 아름다움과 청순한 매력으로 재벌의 남자뿐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관객의 마음도 사로잡았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고급스럽고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저명한 빌라에서 열린 이 결혼식은 수백 개의 등불과 싱그러운 꽃 아래 환히 빛나고 있었다. 장식된 공간은 진중하고 로맨틱한 진정한 사랑의 품위를 반영하기 위해 세심하게 준비되었다. 이 중요한 날, 두 사람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의상을 입었다. 김지원은 우아한 롱웨딩 드레스로 눈부시게 빛났으며 그녀의 우아함과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반면에 김수현은 클래식한 블랙 슈트로 나타나 세련되고 고상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이 결혼식은 두 사람의 중요한 순간뿐만 아니라 동료, 친구 및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는 자리였다. 한국 연예계의 명성 있는 스타들은 출석했으며 배우, 가수부터 프로듀서, 최고의 각본가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함께했다. 각자가 신부 신랑에게 최고의 축복과 좋은 기원을 함께했다. 축하 파티에서는 최고의 아티스트들에 의한 인상적인 공연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결속을 위한 재미있는 게임과 활동도 있었다. 분위기는 더욱 즐겁고 따뜻해지며 모두가 이 행복한 순간을 함께 즐겼다. 마지막으로 밤에 장막이 내리면서 김수현과 김지원의 세기의 결혼은 로맨틱하고 행복한 마무리를 보냈다. 두 영혼이 하나로 결합되고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모든 도전을 극복할 것을 약속했다. 이것은 실제로 현대의 동화 같은 이야기로 팬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 역사적인 결혼식 이후 김수현과 김지원 부부는 한국 연예계의 자랑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과 의미 있는 삶의 상징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공유하는 데 주저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감사함과 연대의 정신을 표현합니다. 이 부부가 자주 참여하는 활동 중 하나는 자선 행사와 사회 활동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과 영향력을 활용하여 기부를 모으고 고아이들, 고통받는 노인들을 돕는 프로젝트부터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주택 건설까지 인도적인 사업에 참여합니다. 게다가 이 부부는 자주 비영리기관 및 자선단체에서 주최하는 광고 캠페인 및 이벤트에 참여하여 기후변화, 환경보호, 교육 및 보건 등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독려합니다. 특히 이 부부는 자주 자신들의 행복한 순간을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합니다. 이는 아름다운 추억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팬들에게 영감을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혼 생활, 직업 및 참여하는 사회 활동에 대해 공유하여 주변 사회를 더욱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열정, 노력 및 인정심으로 김수현과 김지원은 자신들의 연기력으로만 아니라 자선 활동 및 사회적 기여로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도 사랑이 동화 속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인정심으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우야. 그리고 DX의 모의 내 소속사가 악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합니다. 우야와 DX의 모의를 대표하는 소속사인 SSQ엔터테인먼트는 그룹의 아티스트들을 향한 온라인 괴롭힘과 악플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3월 9일에 SSQ 엔터테인먼트는 팬 제보 및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는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최근 다양한 커뮤니티 및 의사소통 플랫폼에 대해 자신들의 아티스트에 대한 부정적이고 해로운 게시물을 작성한 개인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와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SSQ 엔터테인먼트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소속사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발표문은 우리는 어떠한 합의나 관용 없이 제로 톨러런스 정책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라며 이러한 단호한 입장은 소속사가 아티스트의 안녕과 긍정적인 온라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결심한 것을 반영합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SSQ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우선 우리와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하고 지원해 주시는 모든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속사는 팬 제보 및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최근 커뮤니티 및 의사소통 플랫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시물을 작성한 개인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SSQ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와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입니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합의나 관용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소속 아티스트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구체적인 발전이 있을 경우 우리는 즉시 이 정보를 팬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우야 그리고 DX의 모의 내 소속사가 악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는 소속사가 아티스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낍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온라인 상에서의 괴롭힘과 악플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정신적, 정서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와 DX의 모엔을 대표하는 소속사가 악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소식은 팬들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아티스트들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만큼 그만큼 많은 악플과 괴롭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아티스트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팬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아티스트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소속사의 노력을 보고 더욱 더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소속사의 결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악플과 괴롭힘은 오랫동안 온라인 공간을 오염시키고 있었지만 이러한 행동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큰 도전과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올바른 방향으로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소식을 통해 우아와 DX의 모엔의 아티스트들에게는 더 많은 사랑과 지지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악과 예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팬들의 지지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함께하여 악플과 괴로움을 극복하고 더욱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